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2학년도 수능특강 문학, 현대소설 2강, 김유정의 떡이라는 소설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 작품은 김유정의 만무방이나 동백꽃과 마찬가지로 농촌을 배경으로 합니다. 감상 포인트를 먼저 읽어볼게요. 이 작품은 1930년대 농촌을 배경으로 몰락한 농민의 딸인 오기의 일화를 통해 당대 민중의 비참한 삶의 모습과 이를 둘러싼 세태를 형상화하고 있는 단편 소설이다. 한때는 소작농이었으나 땅을 잃고 극도의 가난 속에 살아가는 오기네 가족의 모습, 굶주림을 이기지 못하고 무리하게 음식을 먹은 탓에 고통을 겪는 오기의 모습은 일제강점기 농촌 빈민들의 실상을 대변한다. 또한 오기를 동정하기보다 냉대하고 구경거리로 삼는 동네 계집들의 모습을 통해 당시의 비정한 세태가 드러나기도 한다. 따라서 이 글의 주제는 일제강점기 농민의 비참한 삶과 몰인정한 세태입니다. 그러면 전체 줄거리를 볼게요. 7살 난 오기의 부모는 한때 소작농이었으나 땅을 잃고 개똥네 집에 빌붙어 산다. 오기의 부친인 덕희와 오기 어머니는 생계 능력이 별로 없어 우중충한 방에 누워 배고픔을 견디는 날이 많고 덕희는 게으른 데다 걸핏하며 술을 마시며 신세한탄을 한다. 죽도 제대로 못 먹는 형편에 오기는 늘 먹을 것을 갈구하며 지내며 덕희는 그런 오기를 못 질게 대한다. 하루는 개똥어머니가 지주인 도사댁 생일잔치에 가는데 그 뒤를 오기가 따라 나선다. 잔칫집에 모여든 동네 계집들은 그런 오기를 박대하지만 도사댁 작은 아씨는 웃으면서 오기에게 큰 대접의 국밥을 말아준다. 작은 아씨는 오기가 순식간에 그릇을 비우는 것을 보고 이번에는 떡을 차례로 내어주고 오기는 이미 많은 양의 음식을 먹고도 떡들을 받아 꾸역꾸역 씹어넘긴다. 동네 계집들은 오기의 그런 행동을 말리지 않고 구경거리로 삼는다. 오기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먹은 것을 전부 개워내고는 알타가 겨우 살아난다. 이 줄거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제강점기 궁핍한 하층민들의 삶이 드러나지만 그냥 비참한 삶을 보여주는 것에 그치고 있죠. 딱히 해결책이나 극복 의지는 나타나지 않아요. 특히 덕희와 오기 어머니, 오기의 부모님이죠. 이 둘의 모습에서 무기력한 의지가 없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본문을 보도록 할게요. 여보게 이 겨울엔 어떻게 지내려나? 올해는 자네 꼭 굶어 죽겠네. 하면 친구 대답이 이거 왜 이랴 내가 누구랴고 지금은 밭대기 하나 붙일 거 없어도 이랴봐도 한때는 다 하고 펄쩍 뛰고는 지난날 소작인으로서 땀 팔 수 있었던 그 행복을 다시 맛보려는 듯 먼 산을 우두커니 쳐다본다. 그러나 업신받는데 약이 올라서 자네들은 뭐 좀 난상부른가 하고 낯을 붉히다가는 풀밭에 슬며시 쓰러져서 늘어지게 아리랑 다령. 그러니까 내 생각에 저것도 사람이려니 할 수밖에. 사실 집에서 지내는 걸 본다면 당최 무슨 재미로 사는지 영문을 모른다. 그 집도 제 것이 아니오. 개똥네 집이다. 원체 식구라야 몇 사람 안 되고 또 거기다 산 밑에 왜 따로 떨어진 집이라 건넌방에 사람을 들이면 좀 덜 호젓할까 하고 빌린 것이다. 물론 그때 덕희도 방을 얻지 못해서 비대발갈로 뻔질 드나들던 판이었지만 보수는 별반 없고 농사 때 바쁜 일이나 있으면 좀 거들어달라는 요구뿐이었다. 그래서 덕희도 얼씨구나 하고 무척 좋았다. 허나 사람은 방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이 집 건넌방은 유달리 납작하고 비스듬히 쏠린 헌 벽에다 우중충하기가 일상 굴속 같은데 겨울 같은 때 좀 들여다보면 썩 가관이다. 윗목에는 오기가 누더기를 들쓰고 앉아서 배가 고프다고 킹킹거리고 아랫목에는 화가 찌뻗친 아내가 나는 모른단 듯이 벽을 향하여 쪼그리고 누워서는 꼼짝도 안 하고 놈은 아내와 딸 사이에 한자리를 잡고 천장으로만 눈을 멀뚱멀뚱 둥글리고 들여다보는 얼굴이 다 무색할 만치 꼴들이 말이 아니다. 이 부분에서 서술자가 오기네 가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오기네 가족이, 즉 덕희네가 올 겨울에 굶어 죽게 생겼다. 지난날에는 소작인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리고 덕희네는 개똥네 가족의 길부터 살고 있어요. 덕희는 개똥네 집에서 살 수 있게 돼서 좋아하지만 사람은 방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래요. 즉 먹을 것도 필요하고 입을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방은 있지만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난을 해결할 의지가 없는 남편에게 화가 난 채 대책 없이 살아가는 오기 어머니의 모습이 드러나죠. 근데 오기 어머니 역시 경제적으로 무능한 남편에게 화를 내지만 해결 의지를 지니고 있지 않는 무기력한 인물에 해당하죠. 그 다음 중략 부분 줄거리를 읽을게요. 배고픔에 시달리던 오기는 지주인 도사댁 생일잔치에 가는 개똥 어머니의 뒤를 따라 나선다. 잔치집에 모여든 동네 계집들은 그런 오기를 박대하는데 도사댁 작은 아씨는 웃으면서 오기에게 큰 대접에 국밥을 말아준다. 작은 아씨는 오기가 순식간에 그릇을 비우는 것을 보고 이번에는 떡들을 차례로 내어준다. 만약 이 떡의 순서가 주악이 먼저 나오고 백설기, 팥떡 이렇게 나왔다면 오기는 주악만으로 만족했을지 모른다. 그러고 백설기, 팥떡은 단연 아니 먹었을 것이다. 너는 보도 못하고 어떻게 그리 남의 일을 잘 아느냐? 그러면 그 장면을 목도한 개똥 어머니에게 좀 설명하여 받기로 하자. 이 부분에서 만약 떡이 이렇게 나왔으면 오기는 뭐 그랬을 거다 라고서 오기의 행동에 대해서 서술자가 추측을 하고 있죠. 이러한 자신의 추측에 독자의 반응을 가정해서 서술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독자의 반응에 해당하는 거죠. 너는 보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아냐. 그러자 서술자가 직접 그 일을 본 개똥 어머니의 말을 인용하면서 설명합니다. 개똥 어머니의 말을 듣고 서술자인 나가 그럼 왜 말리진 못했냐고 탄하니까 개똥 어머니가 성을 발끝내요. 그리고 서술자인 나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다른 계집 마찬가지로 말을 끝에 서서 잘 먹는다 이렇게 여러 번 칭찬하고 깔깔대고 했었음에 틀림없을 게다. 개똥 어머니를 포함한 동네 계집들이 오기의 행동을 구경거리 삼아서 보고 즐거워했다는 것에 대해서 서술자인 나는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죠. 오기의 이 봉변은 여지껏 동리의 한 이야기거리가 되어 있다. 할 일이 없으면 계집들은 몰려앉아서 그때의 일을 찍고 까불고 서로 떠들어댄다. 그리고 오기가 마땅히 죽어야 할 걸 그래도 살아난 것이 퍽이나 이상한 모양 같다. 아파서 들어누웠다 방으로 들어오는 오기를 보고 고만 벌떡 일어났다. 왜 배가 이 모양이냐 물으니 대답은 없고 오기는 가만히 방바닥에가 눕더란다. 이 부분도 서술자가 직접 관찰한 부분이 아니죠. 하지만 1인칭 관찰자 시점인데 전지적 작가 시점인 것처럼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어요. 오기가 정신을 잃은 것을 보고 오기 어머니가 이를 어째 하면서 당황해하고 오기를 치료하기 위해서 점쟁이를 부릅니다. 점쟁이가 바로 봉구죠. 근데 점쟁이가 이것은 음식에서 난 병이 아니라 늘 따르던 동자상문이 어쩌다 접혀서 일테면 귀신의 노름이라는 해석을 해요. 점쟁이가 아픈 사람을 진찰하고 치료할 만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인물임을 알 수 있죠. 이런 오기의 소문을 듣고서 서술자인 나는 오기가 걱정돼서 오기네 집에 찾아갑니다. 허둥거리며 방문을 펄떡 열어보니 어머니는 딸 머리맡에서 무릎하게 눈을 비벼가며 여지껏 훌쩍거리고 앉았다. 냉병은 아주 가셨는지 노상 노랗게 고민하던 그 상이 지금은 불쾌하니 눈물이 흐른다. 그리고 놈은 쭈그려 앉아서 나를 보고도 인사도 없다. 여기서 놈은 덕희죠. 오기의 아빠. 놈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서술자가 덕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덕희는 나를 보고도 반기는 태도로 보이지 않아요. 얼마 후 놈은 옆으로 고개를 돌리더니 여보게 참말 죽지는 않겠나 하고 물으니까 봉구가 점쟁이였죠. 눈을 끔뻑끔뻑 하더니 죽기는 왜 죽어 한나절토록 경을 읽었는데 하고 자신이 있는 듯 없는 듯 얼치기 대답이다. 오기가 죽지 않겠냐는 덕희의 질문에 봉구가 자신있게 대답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본문이 끝나요. 그리고 이 뒤에는 오기가 깨어나는데 깨어난 오기에게 덕희가 웬걸 그렇게 먹었냐 이러면서 욕을 퍼부어요. 그리고 그렇게 딸에게 욕을 하는 덕희를 보면서 서술자인 나가 못마땅해 하면서 소설이 끝이 납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6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영상을 멈추시고 풀어보세요. 풀어보셨나요? 답은 2번입니다.
일단 보기를 먼저 읽어볼게요. 이 작품은 어느 시골 마을 굶주림에 지친 어린 소녀가 부잣집 잔치에서 너무 많은 음식을 먹어 탈이 나 죽을 지경에 처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를 1인칭 관찰자의 시점으로 서술하고 있는 소설이다. 죽 한 그릇도 배불리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오기네 가족을 통해 당시 민중들의 피폐한 삶을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봉변을 당하는 어린 오기를 도와주기는커녕 재밋거리로 삼는 마을 사람들의 태도를 통해 몰인정한 세태를 풍자하고 있다. 이게 가장 적절하겠죠. 서술자가 개똥 어머니를 포함한 마을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풍자적인 시선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지금까지 현대소설 2강 떡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어요.